출애굽기 40장 16절의 한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다 행하였더라. 참 뭔가 일을 맡겼는데 완벽하게 행하면은 맡긴 사람도 일을 수행한 사람도 기분이 너무나 좋죠. 근데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모세가 요구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 이루어 성막을 완성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는 창조와 범죄와 타락과 회개와 용서와 사랑이 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가 이 흐름이 뭐 현대에도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요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대로 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과 용서와 이 품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이죠.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는데 더 이상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시킬 계획을 하십니다. 그것이 장장 우리의 카렌다로서는 80년이 걸렸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모세가 80이 될 때 완성했으니까 출애굽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보면은 모세의 탄생과 모세의 버림받음과 모세의 성장 과정, 모세의 부르심, 이 열 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는 과정, 그 다음에 홍해 바다의 그 앞에서 바로와 운명적인 마지막 대결,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안전하게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부족해서. 부족했다기보다 내 백성들 마음에 안 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출애굽할 때는 한 달이나 두 달이면은 가난 복지에 들어갈지 알았는데 장장 40년 동안 이것이 언제라는 날짜까지 정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쩌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어떤 문제가 딱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에 1년이나 2년이나 아니면은 몇십 년 풀리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고 살 수 있을 건가? 우리가 기도한 거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 거는 좀 덜합니다.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죠. 어떤 친구를 위해서 기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아니면 그 친구의 아픔이라든지 그 상처라든지 보듬어 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뭐 하루 이틀 1년 2년 좀 늦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당사자인 나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견디기 힘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이 성막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40장에는 한 번 나오지만은 39장에는 8번이나 나옵니다. 5절, 7절, 21절, 29절, 31절, 32절, 42절, 43절에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다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무상으로 주셨죠. 완전 공짜로.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범죄함으로 이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들과 늘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거는 보면은 창세기 노아 홍수 사건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또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 하나님은 친히 언제든지 인간들과 함께 하시지만은 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에 범죄하고 타락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오는 방법을 명료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 인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나 혼자 있을 때나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 행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어떤 선배가 졸업 논문을 쓰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썼어요. 성막에 대해서 쓰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천지 창조도 하나님께서 6일 만에 다 이 우주 만물과 모든 동식물을 창조했는데 이 성막은 설계를 얻는 데만 40일 걸렸어. 최소한 1년 이하였겠지만은 많은 시간을 걸려서 이 성막을 완성했기 때문에 천지 창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어봤어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죠.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으니까 6일밖에 안 걸렸어. 그것이 해나 달을 사람이 만든다고 생각해봐.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만들어도 한쪽 귀퉁이도 못 만들었을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타락한 인간은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천지 창조보다 성막이 더 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딱 두 번 직접 만들어주신 게 있어요. 천지 창조와 두 돌비예요. 그런데 그 천지 창조도 아담 하와를 때문에 파괴되었고 그 두 돌비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것은 깨버렸어요. 모세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버렸죠. 그래 똑같이 따듬어 가지고 또 40일 동안 죽을 고생하고 또 그 십계명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후로는 절대로 직접 만들어 주신 거 없어요. 제가 성경을 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거 없어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나기 전에 그 방주도, 노아의 방주도 노아의 홀 패밀리가 직접 만들었고 이 성막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주도 그러고 이 성막도 그러고 인간이 직접 만들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원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라고 했지만은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그 구원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지 안 믿어도 구원 얻는 것은 아니에요. 이 방주도 그러고 이 성막도 그러고 후에 성전도 그러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그만큼 따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호흡이 있는 날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노력하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실천에 옮겨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짜로 주셨지만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찾아오도록 길을 다 열어주셨지만은 찾아가지 않고 신앙에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뭐 요즘 이런 소리 저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치고 말씀 읽지 않는 사람 치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치고 그리 신앙이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부셔버리고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도 방주도 성전도 짓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성막이나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어요. 남들에 의해서 타민족에 의해서 파괴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제가 왜 방주를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은 창세기 6장 22절이라든지 7장 5절에 보면은 노아의 패밀리들이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행했다. 그럼 창세기 6장 22절이라든지 오늘 본문은 영어 성경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 준행하였다. 다 행하였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죽기까지 우리는 이 방주를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이 성막을 짓는 것처럼 후에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눈을 감을 때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럴 분이 참 잘했겠죠. 율법의 613가지 이거를 다 지킬 사람도 없고 간디가 이야기했듯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만 있으면은 기독교는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이 산상수훈만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참 힘들잖아요. 가장 힘드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완성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뭘로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세 번 나오는데요. 다 준행하고 다 행하고 다 이루었다 세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31절에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하게 완성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우리는 잘 안 하죠.
우리 잘 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사도행전 12장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면 제가 열 번도 더 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 노아 방주와 성막과 성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 준행했다는 것은 피동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 이루었다는 선포는 능동적입니다. 본인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기 오늘 마지막 34절, 38절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중에 충만함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친히 보았더라. 오늘 이 말씀 명심하고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SFC 출신인데 늘 SFC 강령하죠. 앞에 그 집회를 하면은 손 얹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핵심이에요. 우리 삶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이 이 중앙에 있고 열두 지파, 네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성막 중심을 성막 쪽을 향해서 텐트를 쳤잖아요. 그것은 뭐냐? 성막 중심. 광야 40년을 성막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성공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한 길에 친히 보았더라.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이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텐트를 치고 살았듯이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교회를 사모하며 그 교회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의 중심으로 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한국과 세계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